2월 15일 갑자기 리뷰영이 채널에서 제 유튜브가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참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해당 내용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과학 유튜버이자 구독자 136만 명을 보유한 리뷰엉이가 2023년 2월 15일 오후 3시 20분 갑자기 본인을 포함한 과학 유튜버를 표절하는 채널들을 고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제 유튜브가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못 참습니다. 였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거론된 채널은 우주고양이 김춘삼, 우주플리즈, 우주의 발견, 우주은하, 우주고라니 등의 과학 관련 채널들이었죠. 해당 채널들은 리뷰엉이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의 채널 내용까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며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뷰엉이는 해당 영상에 덧붙여 오래전부터 유튜브 코리아에 접촉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타 크리에이터의 제목과 썸네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스크립트를 복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가이드 위반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으며 유튜브 담당자분들은 일부 악질적으로 도용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의 허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고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다고 인지하며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뭉쳐 당신들이 우리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훔쳐가는 건 명백히 범죄라며 일침을 놓았고 방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표절하는데 사용된 프로그램은 NOAAI인 것으로 알려졌죠. NOAAI는 주원규, 즉 과거 신사임당으로 활동했던 주PD가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건 타인의 저작물을 훔쳐간 수준임에도 본인은 베끼고 있다는 자각이 없었는지 주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얼굴도 드러낸 채 자랑스럽게 콘텐츠를 훔치는 기법을 설명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을 올렸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에서 주PD는 너무나 완벽한 방법이다 라며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논란이 촉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자신의 채널에 영상 하나만을 남겨둔 상태이며 우주고양이 김춘삼을 인터뷰했던 주PD는 자신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모두 삭제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의 말과 함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주원규는 무슨 생각으로 NOAAI라는 걸 만들어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냐, 제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리뷰옹이님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